2023년 7월 19일 수요일 현지 시각 저녁 7시고요. 여기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지금 마지막 차 반납하고 나서 30일 렌트 후차 반납하고 나서 4박 5일 묵는 딥스 호스텔 2 앙카라 2 딥스 호스텔 앙카라 2 예, 방입니다. 제 방이고요.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. 그간 자동차 운전 렌터 여행하면서 묵은 독을 조금 풀었고, 여기 와서 원래 첫 계획은 오늘 그래도 무리해서라도 앙카라 오토가르 가서 안탈리아 가는 버스를 미리 구입하려고 했는데, 여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도 도와주셨어요. 사실 이 앱의 존재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도 알고 있어서 오기 전에 깔아는 뒀는데, 사실 사용을 엄두가 안 나서 못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 이스탄불에서 여기 앙카라 올 때도 이거 사용 못했고요. 근데 오늘 해보니까 그때 여기 이 존재를 지각했더라도 사용 못했을 것이 전부 다 튀르키예어로만 되어 있어서 현지인 도움 없이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록에 남겨볼까 합니다. 업그레이드, 오늘 보니까 업데이트 돼야 해서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이제 열기 하면은 이렇게 오빌렛.com입니다. 뜨고요. 영어도 제법 있는데 좀 지나가면 영어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.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지점이 좀 앙카라 치고요. To where? 장소? 저는 안탈리아로 쳤죠. 그러고 나서 날짜. 날짜가 제가 체크아웃 하는 날이 7월 23일 일요일이란 말이에요. 일요일하고.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일단은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쭉 뜹니다. 가격이 다양하게 있는데, 제일 싼 가격에, 이제 저는 밤새 것 가는 거를 살려고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요거, 아마시아, 밤 10시에 가서 7시금 30분 후인 이 길, 5시 반, 근데 6시라 하더라고요. 요거 샀는데 300리라에 샀어요. 300리라. 300리라에 샀습니다. 요거 누르면은 제가 3번 자리, 요거 제가 산 거거든요. 이게 가격이 싸나누니까 사람들이 벌써 다 샀어요. 네. 파란 거는 남자, 빨간 거는 여자,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는 그 자리는 인기가 있어서 벌써 다 찬 것 같고요. 저는 그냥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전망 보고 가려고 했고,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, 그러면 요걸 이제 300리라고 누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하고 뭐 이런 거 다 뜬단 말이에요. 주의할 점은 이제 여기에 클릭은 요 녀석만 클릭합니다. 위에 거는 클릭하지 않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, 신용카드 번호, 그 다음에 만료일자 CVC 그거 이제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. 토스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. 토스 카드가 안 되고요. 주의할 점은 여기 I am not a Turkey citizen 하고 나면은 mandatory to fill 꼭 nationality 국가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 한국 이름이 안 떠요. 한국 이름이 사우스 코리아인데 그게 이제 튀르키예어로는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라는 거죠. 뭘 해야 되느냐면은 요거 규네이꼬레라고 하는 요구를 해야 규네이꼬레 요구를 해야 요게 사우스 코리아인 겁니다. 규네이꼬레. 그리고 토스 카드가 체크 카드여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 입력하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발급을 했습니다. 그 티켓팅 했고요. 여기 마이 어카운트 들어가면은 티켓팅 재료에 요거 누르면은 제가 티켓팅한 티켓이 뜹니다. 여기 있는 것처럼
아마시아. 아마시아. 네. 300리라에 샀고요. 300리라 같으면 14,000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요, 지금요. 여기 큰 하루 종일 가서 밤새 끝 달려야 되는 거리인데 300리라에 이렇게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. 앙카라에서 앙카라 오토가르에서 안탈리아 오토가르까지 가는 거. 7월 23일 일요일 밤 10시에 네, 출발한다 되어 있죠. 그렇게 3번 자리 300리라 줬고 피에날 좋고도 하고 이렇게 다 날아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 다운로드 하면은 요게 티켓이 여기 아니구나. 제가 지금 찍는 이 폰으로 사실은 하고 지금 연동돼 있는 폰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. 그 이메일로도 이렇게 날라옵니다. 이메일로도 날아오고요. 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거죠. 거기 안탈리아 가서 저기 안탈리아 오토가르 아 안탈리아란다. 여기 앙카라 오토가르 가서 앙카라 오토가르 가서 그저 회사 예 아마시아 회사 찾아가서 차 타고 가면 되는 거죠. 당일날 이제 시간 조절 좀 해야 될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쉽게 오늘 해결은 된것 같습니다. 비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. 이상요.